최근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액과 경조사 비용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업종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백운동에서 7년 동안 꽃집을 운영해온 김현석 씨. 김영란법 도입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꽃 선물 문화가 화한비 상한 조정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겠죠. 조금 더는.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으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기존에 했던 꽃 문화의 절반 정도는 다시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유통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2배 오르면서 기대가 큰 가운데 당장은 설 선물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당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확인 후에 이제 18년 추석 정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반면 식사비는 3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돼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이 됐지만 예약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데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의 메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5만 원 선으로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소고기 1인분 먹고 식사하고 술 한두 병 먹으면 벌써 5만 원 나오는데 요 고깃집에 와서 누가 밥을 먹겠습니까? 김영란법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